이곳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 허를 찌른다. 너무 매우니까 방독면 과거 안경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걸 돌아가면 안 되고 눈에도 돌아가면 안 되니까 네. 꼭 해야 돼요. 피디님도 여기 마스크 하고 안경도 쓰셔야 돼요. 예비군 4년 차 2번 요원. 그 시절 화생방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장착 완료. 야, 내 더빙 인생에 이런 그림은 진짜 처음이다. 눈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어색하네요. 자, 요원 본분으로 돌아왔어. 피킨 고춧가루가 들은 비법 양념을 신속 정확하게 카레에 넣는 사장님. 7단계로 갈수록 피킨 고춧가루의 함량이 높아진다. 끝없이 쏟아지는 고춧가루들. 야, 이번 사장님 말씀 듣길 잘했다. 문제없이 평화의 관찰하던 중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 2번. 이게 무슨 일이야? 2번, 벗으면 안 돼! 2번! 2번에게 과연 무슨 일이? 카메라 상태 확인을 위해 잠시 안경을 벗은 2번 요원.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미운 칼에 조리 중이었다는 걸 잠시 잊고 말았다. 그래도 2번, 그 집 칼에 진짜 맸다는 건 잘 확인했어. 수고했다, 2번. 2번 요원의 눈과 코를 공격하고 이제 손님의 입까지 어택할 매운 카레 드디어 완성. 페르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그릇에 카레를 붓고 소화에 좋은 허브까지 뿌려내면 손님 상에 오를 준비 완료. 5.0이고요. 우스! 실례합니다. 곧 치우겠습니다. 손님들 왜 웃나 봤더니 어서와. 방독면 서빙은 처음이지? 웃음으로 시작한 매운 카레 식사.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한국식으로 매우면 약간 고춧가루를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약간 한국식으로 매운 맛이 아니라 맵기를 약간 측정할 수 없는 맛 같아요. 근데 혈압 왜 재는지 알 수 있는 맛? 왜요? 진짜 돼야 돼, 진짜. 저한테 고혈압이 올 것 같은데. 아, 이 정도?